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을 그리워 마세요. 떠나갈 힘인데.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뮤직살롱 DJ 천입니다. 오늘은 깊어가는 이 초겨울에 어울리는 김정호의 하얀 나비로 출발해봤는데요. 세 분은 11월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이 가요계에는 명곡을 남기고 떠난 정말 멋진 가수들이 많습니다. 천재들인데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11월에 떠난 가수들이 참 많아요. 와. 그래서 오늘 임백천의 뮤직살롱에서는 11월에 떠난 비운의 천재들이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바람이 싸늘하게 얼굴 27세 사망을 하셨어. 정말 배호 씨 27세도 아직도 와. 팬클럽이 있습니다. 어머나. 이야. 제가 방금 노래했던 네. 김정호 씨. 야, 정말 너무 다 젊은 나이에. 참 세상. 아, 많이 슬펐어. 김현식. 야, 32살에. 제 친구기도 한데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도 이 노래는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죠. 진짜? 아마 지금 40대 정도는 네. 이 듀스 너무 안타까웠죠. 네. 아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네, 함중아 씨. 당신이라. 뭐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매년 11월만 되면 연예계에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11월 괴담 뭐 그런 맞아요. 얘기가 떠돌기도 했는데요. 11월 괴담은 이제 1968년이죠. 뇌막염으로 사망한 가수 차중락 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차중락 씨는 네. 한국의 엘비스로 유명한 분 아닌가요? 그렇죠. 5인조 밴드죠. 키보이스로 데뷔하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Anything That's Part of You를 번안했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아마 중장년 노년층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찬 바람이 싸늘하게 그런데 그 배호 선생님 인기도 굉장히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그쵸? 돌아가는 삼각지를 시작으로 안개 낀 장춘당공원, 누가 울어 뭐 이런 노래들을 연달아 히트시키면서 앞날이 정말 창창한 가수였죠. 아니 근데 그 아주 이른 연령대 돌아가셨잖아요. 예, 오랫동안 그 신장염을 앓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1년에 라디오 방송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를 맞게 됩니다. 네. 결국 감기 몸살이 왔고 그 앓고 있던 폐결핵과 신장염 합병증까지 겪었습니다. 29살. 급한 나이에 네, 사망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정도의 증세라면 노래하는 것도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돌아가는 삼각지를 녹음할 때요. 예. 한 소절씩 끊어서 이렇게 불러야 될 정도로 아주 상태가 심각했다고. 영시의 이별, 또 네. 마지막 입새 이런 노래는 헐떡이는 그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배우 씨 최후의 노래가 됐습니다. 그만큼 노래를 숙명처럼
사랑했던 편이죠. 아니 11월 초에 이 가수 함중아 선생님이 안타까운 사망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함중아 씨가 이제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는데 주변에서는 알았겠죠. 소식을 듣고 저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네. 히트곡이 많으셨죠. 그렇죠. 함중아 씨의 대표곡으로는 풍문으로 들었소. 그리고 카스바의 여인. 그리고 아마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뿐이라오. 참 명곡입니다. 잠깐 했는데도요. 안타깝게 이 명곡을 남기고 별이 되셨죠. 네. 아 근데 진짜 앞서 저희가 본 영상에 11월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보니까 다 20대 아니면 30대도 안 돼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천재는 요절한다.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들 가운데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경우가 참 많은데요. 특히 뮤지션들은 이게 연륜이 쌓이면서 노래가 더 좋아지잖아요. 영혼이 깃들게 되고 이 재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떠났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맞아요. 네. 그 김현식 씨 내 사랑 내 곁에는 돌아가신 다음에 발표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김현식 씨 노래는 원래부터 인기가 있었지만 사망한 이후에 더 사랑을 받았죠. 가수 김광석 역시 사망한 이후에 가수로서의 천재성을 인정받은 케이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김현식, 이 김광석 그리고 한 분 더 계시지 않나요? 이 비운의 천재 가수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25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단 한 장의 앨범을 남기고 떠난 비운의 천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노래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테이프다. 카세트예요. 네. 생각나요. 맞아요.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유명하죠. 뭐 유재하 씨 노래야 워낙 유명하잖아요. 노래는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다른 분에 비해서 활동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유재하 씨는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나요? 이 1987년 첫 솔로 앨범 사랑하기 때문에를 발표합니다. 근데 3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 당시 나이가 이제 25 나이. 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비극적인 사고 때문에 이제 유재하의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불세출의 천재가 떠나가게 됐음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근데 교통사고를 어떻게 당한 거죠? 당시 유재하가 두 살 터울 형한테 형 내가 가수 됐다고 뭐 동창이 찾아왔는데 빨리 해치우고 금방 올게 하고 밤에 나갑니다. 볼에 뽀뽀까지 하고. 아이고. 근데 이제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 술자리가 끝나고 술에 취해서 이제 운전대를 잡은 친구의 차에 오릅니다. 그게 11월 1일 새벽 3시경인데 그때 차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택시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찰나의 실수로 우리가 천재를 잃었던 진짜 안타까운 사건임이 분명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11월에 떠난 비운의 천재 유재하에 관한 이야기를 키워드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만나봅니다. 경상북도 안동 출신인데요. 네. 삼남 삼녀 중에 다섯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근데 탄광을 운영하셨다고 그래요? 사업가셨어요. 집안의 뭐 모든 집기가 외국 제품일 정도로 부유했답니다. 덕분에 이제 일찍이 전축으로 음악을 즐겼고 전기 기타로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그 유재하 씨도 그러면 타고난 음악 천재인가요? 이 초등학교 때 아코디언과 첼로를 연주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5학년 때 본격적으로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DJ 천이도 5학년 때부터. 또래 친구들이 딱지와 구슬치기 하면서 놀 때 유재하는 이 어니언스의 편지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놀았다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음악에 대한 관심이 뭐 특별했던 거죠. 그러네요. 사실 얼굴만 보면 약간 뭐 홍익아 박사님처럼 이렇게 모범생.
얌전해 보여요, 굉장히. 초등학교 때는 그 이소룡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요? 아비오 있잖아요. 네. 헤어스타일하고 패션, 표정까지 흉내내고 다녔고요. 중학교 때는 그 프레쉬라는 그룹을 구상했을 정도니까 아주 활동적인 편이었나 봐요. 거기다 이제 40도 이상 독한 양주 한 병을 한 시간 만에 스트레이트로 비울 정도로 애주가였다고. 와, 말도 안 돼. 이게 술만 들어가면 말도 많아지고. 피아노가 있는 술집이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은 그 즉흥 연주를 막 해서 네. 하도 많이 해서 쫓겨날 네. 정도예요. 아, 정말. 아니, 와. 명문대를 갔다. 그럼 그 열정으로 명문대를 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거죠. 고등학교 졸업해 이제 한양대학 작곡과에 진학하는데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유재하가 이제 과제로 제출한 곡을 교수님이 이제 보다가 야, 유재하, 너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모차르트를 베껴면 어떡해? 어머, 악보를 예? 집어던질 정도로. 근데 본인 작품인데. 이야. 작곡 능력이 뛰어났던 거죠. 그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그랬다고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네. 모차르트보다 실력이 뛰어났다. 그 정도 악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야. 네. 교수님도 인정한 거네요. 네. 네. 당시에는 악보를 그려서 작곡할 수 있는 가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보다는 그저 감으로 음악을 하던 시대에 이 명문대 작곡가 출신의 유재하. 굉장한 기대주였겠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다. 선생님, 오라버니. 키워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유재하 씨는 음악 천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창력 미달. 아, 유재하의 대표곡인 아까 우리가 들었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음정 불안, 가창력 미달을 이유로 금지곡 판정을 받습니다. 진짜요? 아니, 이 노래가요? 평론가들로부터 호의적인 그 평가를 받지 못한 거죠. 아니, 이 노래가 왜요? 처음부터 처음 느낌, 그거부터 느낌이 확 오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걸 익히 들어서 그렇지. 네.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나 봐요. 와. 기존 가요하고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유로 네. 이상한 노래 취급을 합니다. 아, 정말요? 그때 당시 가수들이 그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그 PD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번번이 퇴짜를 맞으면. 이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거의 모든 노래가 정박자가 아니고 엇박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친구 이거 박자도 못 맞추는 거 아니야. 실력 없는 가수로 가소평가된 거죠. 와,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방송에서 유재하 씨를 저희가 많이 못 봤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재하의 천재성을 알아본 유일한 방송국이 바로 KBS였습니다. 와, 자료가 있나요? 예, 유재하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 우와. 방송 출연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 젊은 행진에 출연했던 모습. 옛날 저렇게 앉아서 노래 부르면서 시작하고 막 그랬던 기억나. 네, 저도 앉아서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보니까 20대 초중반의 나이잖아요, 저 때가. 그런데 노래도 목소리도 표정도 눈빛도 너무 슬퍼 보여요. 그렇죠, 좀. 예, 정말 마음이 좀
애잔한데요. 근데 저 노래가 이렇게 기존 그 당시의 전형적인 음악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집이 부자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음반을 본인이 혼자 냈답니다. 진짜요? 본인만의 음악을 추가하고 싶어서 네. 자비 800만 원인가를 들여서 직접 앨범을 제작합니다. 작사, 작곡, 편곡. 네. 오케스트라 반주를 제외한 모든 악기를 직접 본인이 연주했습니다. 이야. 이게 천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작품이죠. 혹시 만들어놓고도 세상에 빛을 못 본 그런 노래들이 있나요? 그 친형이 말했는데요. 네. 5년간 유재하가 11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요? 이 앨범에 이제 수록된 9곡 이외에 이제 나머지 이제 2곡. 이게 어디 갔냐? 어디 간 거야? 이 두 곡이 이제 평소 유재와 친분이 있던 네. 가수들한테 돌아갔습니다. 네? 그 주인공이 바로 한영애와 이문세입니다. 어떤 곡을 받았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비애라는 노래. 비애라는 노래를 한영애 씨가 받았구나. 이 노래가 네, 그대와 영원히 이 노래도 유재하 작품입니다. 너무 좋은데. 비서봐도 말을 듣지 않고 초점 없는 눈동자 이젠 보려 해도 볼 수가 유재하 노래를 받아서 부른 가수도 있지만 유재하의 노래를 미리 부른 가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제 가왕 조용필 그리고 김현식입니다. 유재하가 이제 대학 시절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키보디스트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는데 당시 위대한 탄생의 멤버였던 그 베이시스트 송홍섭 씨에 의하면 본인의 노래를 조용필 씨가 부를 수 있도록 이제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악보를 전해받은 조용필 씨가 선택한 곡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와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아니 이제 김현식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유재하 씨 노래를 불렀다고. 그렇죠. 유재하가 이제 대학 졸업 후에 김현식과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에서 활동합니다. 당시 3집 앨범을 준비하고 있던 김현식 씨가 멤버들한테 곡을 부탁해요. 유재하가 이제 근데 10여 곡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형평성 문제로 멤버당 한 곡씩만 넣는다고 하니까 서운함을 표현하면서 밴드를 탈퇴했대요. 어떡해. 그때 김현식 씨가 받은 곡이 그 유명한 가리워진 길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죠. 아, 참 그리운 얼굴들입니다. 맞아요. 네. 김현식 씨가 후배들을 강하게 휘어잡는 군기 반장이었습니다. 저 같은 역할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까, 근데? 우리 씨가 원래? 당하죠. 후배 아나운서들이 되게 좀 무서워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선배가 사실 필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유재하 씨만은 강한 훈육과 집합의 대상에서 열외였다고 해요. 그래요? 그만큼 아꼈던 거예요. 적었구나.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 김현식 씨가 유재하 사망 3년 뒤에 같은 날짜에 예? 유재하 씨가 맞죠. 같은 날짜에 사망을 합니다. 아니 우와. 같은 날짜에 날짜까지? 그러니까 11월 1일. 어떻게? 추모의 의미로 유재하의 노래를 자신의 앨범에 싣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아주 안 좋았을 때 노래를 불렀죠. 아유, 네. 근데 유재하 씨 그 앨범을 보면 그 1집이 대부분 사랑에 관한 노래야. 되게 애절한, 슬픈. 이 노래 가사에 숨은 뭐 에피소드라든가 진짜 사랑하던 사람한테 했던 노래인가요? 그 유재하 씨 절친이었던 그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가 있습니다. 김광민 씨에 의하면 유재하 노래에 등장하는 여인은 단 한 명이야. 우와. 누구지? 궁금하죠. 1집에 네. 실린 모든 곡은 이제 유재하 자신의 사랑 얘기입니다. 와. 곡을 바친 주인공은 1집 앨범에서 이 바이올린, 오보에, 플루트를 담당한 연주를. 진짜요? 진짜요? 그렇죠. 아니 근데 바이올린 하나도 어려운데 오보에하고 플루트까지. 그러니까 아 그분도 그런 천재네. 연주 천재가. 아티스트죠. 네.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쭉 헤어졌다가 대학 때 다시 만나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어요. 와. 유재하가 먼저 사고로 떠나자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했을 정도로 아주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유재하 씨가 이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분명히 이제 계셨습니다만 유재하 씨를 또 사랑하는 또 많은 후배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또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두 분도 참 지금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홍해걸 씨마저도 지금 좋아하시죠. 대학 때 이 노래 막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까 그 카세트 테이프 색깔 있잖아요. 네. 그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 한번 예, 한번 노래 뭐 사랑하기 사랑하기 때문에 아, 정말 잘 어울려요. 네. 되게 네. 좋았어요. 그 노래는 맞네. 네 맞네요. 네. 자 여기서 마지막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유재하 씨가 다시 살려내고 싶은 연예인으로 선정됩니다. 네. 그리고 유재하의 음악은 2007년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에 2등에 오릅니다. 네. 음악 평론가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발라드는 모두 유재하의 모방이다. 이런 평을 할 정도로 유재하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아니, 근데 저 평론가 분들 좀 짜증나네. 왜요? 지금은 막 극찬하면서 아까는 뭐 아니라고 뭐. 아니. 그때 평론가하고. 다르겠죠. 네. 다른 평론가겠죠. 전에하고는 네. 좀 다른 거 같아요. 아, 왜 또. 네. 어머. 알겠습니다. 진짜 팬이었나 봐. 진짜 진정한 팬 맞아요. 진정한 팬. 인정.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배 가수들, 특히 발라드 가수들한테 끼친 영향력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렇죠. 네. 이 유재하 가요제 출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유재하 가요제 엄청 유명하지 않나요? 유재하 음악 업적을 네. 기리기 위해서 이제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가 만들어졌는데 네. 1회 수상자가 조규찬, 네. 그리고 이제 유희연, 김현우, 이한철. 그 BTS를 만든 방시혁. 진짜요? 수많은 인재가 네. 그 가요제를 통해서 대단하네. 나옵니다. 어머. 그러니까 유재하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러네. 후배들의 모습이죠. 같이 보죠. 내 곁을 떠나 아, 다 저 노래만 불러도 이제 정말 콘서트 하나 되겠어.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이적 씨도 아무래도 유재하 씨 노래를 듣고 자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더 그랬을 거예요. 인종신 빠진 지난 추억은 잊지 못해. 어머 근데 이렇게 해서 지나고 있어. 내가 미웠지. 맞아요. 유영석 씨한테 저도 저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이젠 깨달아요. 그대. 아, 김동률. 와. 다시 돌아온 그대 위에 내 모든 것들이 돼요.
아, 정말 우리 곁에 정말 단 한 장의 앨범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우리 유재하 씨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정한 팬인 우리 홍익원 씨도 한마디 네. 해주세요. 네, 그 무한리필 샐러드 제가 지금 뭐 수십 회 진행하고 있는데 네. 오늘처럼 승현 씨가 숙연한 분위기 처음 봐요. 네. 아니 저는 오늘처럼 홍익원 씨가 이렇게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노래하시는 모습을 처음 뵀어요. 네. 아,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노래를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아 근데 네. 그 유재하의 사랑해 때문에를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규찬 씨가 너무 앞에서 잘 불러가지고. 그런데 홍익원 씨가 이 노래를 정말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진정성이 네. 느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꼭 불러드릴 것 같지 않아요? 것 알겠습니다. 네. 그 노래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애호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